꽃가루를 날려주세요. 꽃가루 날려주세요.
몰라, 그거 알려주세요. 왜 몰라, 그거는? 뭐 모르면은 죄 지는 사람처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네가. 아니, 우리 친구잖아. 아, 그러네. 친구가 하는 것도 친구가 못 봤어? 야, 그게 모두가 따라할 진짜 만. 진짜 서운하다. 그래. 너 도영이가 파트 알아? 어. 해봐. 일어나 보자. 아, 빨리 알아. 아니, 안무를 몰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볼 콕 톡톡 하고 이렇게 날려. 이따 MC 할 때 해줘. 그건 아니고? 아, 우리 소개할 때 한번 해줘. 아니라고. 푸드라고. 아니라고. 그만해. 야, 나 서운하다. 레드벨벳. 와, 귀에도 뭘 꽂았다. 멋있다. 이거 봐. 귀. 귀도 뭐야. 와. 가보겠습니다. 또 놀러와.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어. 밝겠습니다, 제가. 모든 거야. 이거 오늘 레드카펫 준비를 다 했어요. 1등으로 준비해서 먼저 나와있어요. 네. 오늘 저의 룩이 어떠신가요? 어제까지 이제 시골에서 시골 아가씨로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꾸미니까 조금 낯서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몇 년 만이에요? 3년 만이래요, 3년 만에. 와, 3년이 나니까 벌써 시간이. 진짜 오랜만에 콘서트 하는 것도 좋았는데 같이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가야 돼요, 안녕.
음악 중심 때 입었는데 예뻐서 한 번 더 입었어요. 메이크업. 부끄러워. 저는 오늘 무대하고 바로 드라마 촬영하러 내려갑니다. 빼놓을 수가 없네요. 뚜치가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 빵빵해 보이거든요. 과즙 짜는 중. 우리 같이 과즙 잡아요. 과즙 짜기 같이. 슬기 언니. 다들 공주네. 공주예요. 어느 나라 공주세요? 저는 과즙 나라요. 저는 과즙 나라의 공주입니다. 약간 아니야, 약간 자스민 느낌이고. 그래, 자스민해. 자스민해. 약간 뭐 벨? 나는 티커벨. 아, 저희 오늘 몇 시에 왔죠? 12시에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저 9시. 9시? 광주는 9시 자는데. 제가 아까 애교 말투 했더니 수영이가 냅두라고 서른되기 전에 마음껏 해야 된다. 너무해. 이런 팩폭을 남겼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너무 슬프네. 갑자기 우리 왜 여기서 쪼그려서 불쌍하게 이러고 있는 거야? 너가 먼저 그러고 있었어. 그럼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굉장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복구. 그래서 지금 준비를 끝마치고 저는 이제 무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대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옷은 이거 음중에서 입었던 거구나? 음중 때 입은 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입었습니다. 렌즈를 꼈고요. 머리는 이런 머리띠를 했고요. 두 곡을 했는데 뿌셔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공주들이요. 예림이는 공연을 즐기러 갔고요. 이미 생각보다 화장이 진하죠. 이런 진한 화장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평상시에는 진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니까 피부 상태 체크. 나쁘지 않아. 나도 저 공연을 보고 싶다. 뭐 했어? 자체로 움직.